강동구 상일동에 네. 아르테온 아파트라고 34평을 실거주 중이고요. 네네. 2023년 2월에 네. 그 성남 수진 1구역 재개발 구역을 네.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25년까지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주어졌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게 제가 미혼이라서 네. 명의가 이제 분산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일시적 이주택을 이용하여서 3년 안에 아르테온을 매도한 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남 수진1도 매도한 후에 네. 그 송파 올림픽 선수촌 40평대로 네. 갈아탈까 아니면은 아르테온하고 수진1구역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아르테온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이용해서 매도를 한 후에 올림픽 휘밀리로 갈아탈고 수진 1구역을 유지할까? 예, 이게 고민이고 또 다른 거는 그냥 두 채를 끌고 가는데 비과세를 한번 받기 위해서 아르테온을 매도하고 단지 내 로얄동 또는 그라시움으로 매수해서 세금을 한번 터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돼서 전화드렸습니다. 2025년까지 팔아야 비과세. 아, 2026년 2월이죠. 아, 제 말을 잘못했네요. 2026년 2월이요. 그러면 네, 3년이니까. 올림픽 선수촌으로 가시려면 두 개를 다 털어야 돼요. 그두 개를 다 언제까지 드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8월이 되면 이 아파트가 아르테온이 4년 차가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털고 네. 내년 2월이 되면 성남을 매수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 2월이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게 비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두 개를 다 털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이용해서 올림픽 선수촌으로 가는 거죠. 그게 나은 것 같은데요? 그게 나을까요? 해밀이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근데 해밀이를 가려고 했던 거는 이제 자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진 1구역도 같이 가져갈 수 있고 2주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측면에서는 그게 혹시 낫지 않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올림픽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거는 아, 재건축 제가 생각하시는 거죠? 직장이 강동구라 또. 재건축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강동구보다는 뭐 선수촌이나 길게 장기 거주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미리 말고 올림픽 선수촌으로 가셔야죠. 그럼 2주택보단 그냥 비과세 받고 옮기는 게 낫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을 정확히 아는 거는 신의 영역이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회미리냐, 뭐 이렇게 회미리냐, 아니지, 선수촌이냐, 회미리랑 수진 1구역 약간 더 이거냐,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예. 이제 이게 기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 단기로 보면 뭐 2년이나 뭐 4년 이렇게 보면은 두 네. 개를 가져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죠. 두 개가 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길게 보면은 장기 거주 하신다 그러면, 40평대 특히 가신다 그러면 네네. 올림픽 선수촌을 재건축해서 기존의 40평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 네네. 최소 올림픽 선수촌에 신축 40평 이상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10년 안에 된다면, 예를 들어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네네. 모르겠지만 최소 40억부터 시작할 것 같다는 거야, 내 느낌에는. 예예. 그렇죠. 그리고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이랑 해가지고 두 예예. 개가 거의 2만 세대에서 2만 5천 세대의 거의 신도시급이 될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예. 그렇게 보면 두 개가 시너지가 엄청날 거고, 그리고 이제 뭐그 옆에 보면은 방이동 학원가도 이제 빵빵하게 있고, 그리고 방이동 학원가 근처에 그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잠실 다음으로 이게 엄청나게 좀큰 신축의 군락을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회밀이는 비행기가 자꾸 머리 위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자꾸 머리 위로 날아가고 아무래도 약간 고립된 느낌이 좀 있잖아.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남 비행장이 이사 갈 일이 없잖아요. 말만 그렇지 예, 맨날. 맞습니다. 맨날 말만 그렇지. 그리고 문정동 가보면 머리 위로 비행기 날아가는 거 자꾸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간의 문제. 근데 좀 빠르잖아요, 해밀이가. 그렇죠? 기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4년을 보느냐 아니면 10년 이상 장기로 보느냐 하면 당연히 40평 올림픽 선수촌으로 가셔야죠. 아, 저는 이제 또 수서 역세권 개발 때문에 올림픽 해밀리가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2주택을 유지하면서 해밀리로 가는 게좀더 자산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이 돼서 말씀드렸거든요. 글쎄요, 수서 역세권이랑은 글쎄요, 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서울 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방, 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그, 뭐, 이렇게 판교가 들어오면 판교 옆에가 막 좋아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 산업 시설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게 많은데,
핵심은 수수 역세권에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 갈 거냐라는 거고, 대기업들이 들어오려면 빌딩 털을 줄 거냐, 빌딩 털을 줬을 때 걔네들이 올 만큼 메리트가 있는 곳이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수세 역세권 주변을 보시면 수세 역세권 빼고 전부 다 주변이 임대 아파트도 많고, 그쵸? 그 임대 아파트도 맞습니다. 많고, 수세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그 수서 차량 기지 위에를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산업 시설을 유치한다는 건데, 그래봐야 지산 아닌가 그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문정동이 낫다. 문정동 많이 입주해가지고, 사실 패밀리가 되면은 문정동 그쪽에 돈좀 있는 사람들은 이사 올 가능성도 없대. 사실 문정동도 지산이고 큰 대기업들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야, 40평 이런 데살 만한 경제력이 되는데, 와, 여기 그게 지산다니까요? 차라리 9호선 건축하고 뭐 서울 쪽, 그래도 9호선 뚫리고 9호선 뚫려 있고 하니까 서울 접근성도 많이, 중심부 접근성도 많이 좋아졌고 하니까 결국에는 대단지고 아이들 키우기 좋고 올림픽공원, 와, 우리나라에 그런 용산에 공원 생기기 전까지는 그거보다 좋은 데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외로운 나무 한번 가보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기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짧게 보느냐, 4년, 5년 보느냐, 10년 이상 보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참고만 해주십시오. 예.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네네. 많이 되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래 인천에 집이 있었는데, 네. 작년에 팔고 그 마곡의 수명산 파크라는 데로 갭 투자를 했어요. 수명산 아이파크. 수명산 그냥 파크입니다. 수명산 파크. 자, 예. 안쪽에 있는 거. 산속은 아닙니다. 아, 마곡역 보여주세요. 아래쪽으로 있거든요. 아래쪽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안쪽에 있는 거. 예, 마곡에서 맞습니다. 밑으로,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가봤어요, 예. 예, 거기가 예. 뭔가 좋아 보이고 그 직장도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들어가 살고 싶어서 일단 갭 투자를 했는데 아. 지나고 보니까 조금 잘못했다는 생각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쎄하죠? 예, 좀 쎄합니다. 그쵸? 예, 가보면 쎄해, 느낌이. 왜요? 아, 가봐, 가봐.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실 생활권에 제가 이제 인천 부천 쪽이랑 아. 광명 쪽이랑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철산동에 이제 그쪽이랑 되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서울이지 하고 샀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냥 광명을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강명은 또 이렇게 물량이 또 2026년까지 막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 이제 2년 후면은 이제 제가 비과세로 팔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거래세가 좀 아깝긴 한데 일단 2년 지금 전세 중고 만기 되면 팔고 예. 그 다음에 철산에 그때 입주장이니까 네. 그때 이렇게 그 거기 이렇게 하나 잡는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지금 사실 고민 중이었거든요, 요새. 언제 2년 만기인데요? 23년 9월에 사서요. 네. 예, 25년 하반기가 2년 됩니다. 25년 하반기면 1년 6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예. 근데 9월에 그 용기 대단한데? 어떻게 가격은 좀 올랐어요? 아니,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 그쵸. 그래야 있어야지. 예, 거의 뭐, 예, 변동이 아, 이게 없습니다. 내가 수명사 아이파크로 본게 1일 I자로 봤구나. 아, 여기 가봤는데 좀 쎄하더라고, 느낌이. 나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죠? 예. 2025년이니까, 제가 후렴이TV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중간에, 그러면 지금 생각이 이거를 그 똔똔에 팔고 뭐 넘어갈 생각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거래, 이거 제가 세금이라 이런 거 부대비용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더 들었거든요. 그 구매비용에 추가해서.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이제 손해만 안 나면 이제 팔고 이제 이 인천 부천권에선 광명이 좋은 것 같아서 옮길까 생각은 있거든요. 그럼 예. 광명에서 마음에 두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데는 그 자이더 헤리티지라고,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라고. 또 눈은 높아가지고. 그거 좋은데. 이름이 벌써 좋잖아, 이름이 아, 벌써. 좋아요, 거기 알아요. 좋아. 거기가 안양선도 끼고 있고, 지하철도 그러니까요. 가깝고, 초등학교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좋죠. 거기를, 거기가, 근데 이제 이런 건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이제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실거주 하실 거예요? 실거주는 당장 못할 것 같습니다. 그쵸, 어차피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쵸, 투자하는 거면 수익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게 수익률 게임이 있고 수익 금액 게임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나 수익 금액 입장에서 여기 마곡 수명산 파크보다 좋을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는 기간의 문제라는 거죠. 기간. 기간의 문제. 기간을 얼마나 보느냐라는 건데, 당장 광명의 이슈는 이거잖아요. 이게 26년까지 이어지는 이게 2만 세대 넘는 이게 입주 물량을 어떻게 산을 넘을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고덕 오늘 영상 그 뭐야 둔촌주공 입주 역량 그 영상에서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입주가 있는 한 계속 가격은 사실 서울 평균 대비 안 좋을 거거든요. 투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광명 말고 대안이 없느냐 이런 거고. 본인이 인천에 거주하시고 광명이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익숙해서 거기를 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그 초보에서 벗어나려면 그거부터 깨야 돼. 자기 앞마당 근처나 왔다 갔다 하는 데 말고 다른 데도 좋은 게 많다는 거. 어차피 실구전 안 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급한 게 없어, 지금. 그렇잖아요. 급한 게 뭐가 있어? 지금 이제 급등하는 장이 아니라니까. 맞습니다. 최소한 한두 달은 그냥 비슷비슷할 거고, A급지하고 B 플러스급지 빼고는 그냥 비리비리 할 거예요. 뭐, 망급세 뭐 어디가 오른다는 거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걸 팔면 얼마가 생기니까 얼마 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갭을 기준으로 해서 쭉 가능한 데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것들 중에 한번 골라보는 게 어떨까? 광명보다 좋은 데가 없을까? 이런 거를 공부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쵸. 리얼망고 에듀라는 데 가면은 갭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홍보를 너무 안 했다, 그지? 한번더 보여주시죠. 한번더 보여줘요? 이렇게 들어가면 아파트 검색이라고 있어. 리얼망고 에듀에 보면은 뭐냐면 갭으로, 갭 얼마 이하 되는 아파트를 싹다 줘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해가지고 리스트 쭉 나오면 그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강명보다 괜찮은 걸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한달반 동안 해보는 게요. 한달 동안 해보고 그 리스트 세개 뽑았어.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은 망고쌤이 또 후랭이 TV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하는 거야. 선생님, 이세개 중에 하나 어떤 거 골라야 돼요? 이렇게 되는 연결이 안될 수도 거예요. 있잖아요. 연결이 안 되면 망고쌤 TV로 들어오면 더보기를 누르면 이메일 주소가 있어. 그걸로 보내. 알겠죠? 저번에 그때 망고쌤이 수명산 아이파크라고 한데 있잖아. 수명산 파크인데 막 이러면서 메일을 보내. 그러면 이제 그럼 제가 이미 예약이 된 분들은 그 답장을 해드리거든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예,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6월에 망고쌤 멤버스라니까 거기 들어오면 그냥 알려줄게 내가. 20만 원이야, 20만 원. 알겠죠? 20만 원. 컨설팅보다 싸잖아. 여기 공짜야. 맞습니다. 20만 원 드리니까 고민돼요? 농담이고, 이제 제가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투자라면 선택지가 되게 넓다는 거죠. 근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마음속을 정해놓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남자분이시고 시원시원하시고 또 이렇게 막그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 보니까, 그러니까 손실은 두려운데 손실은 두려운데 이게 혼자 치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본전에 팔기 쉽지 않거든 아무래도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요? 그 결혼하셨어요? 결혼 했고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몸이 가볍겠네 둘다 그러면. 지금도 저기 되게 저렴한 전세에서 목택하고 있습니다. 아, 좋다. 좋네. 환상적이다. 꽃보다 꽃인지, 꽃하고 와이프가 구분 안 되고 아직 그런 시기인 거죠? 아직 조금 그렇습니다. 아, 와이프가 뜯고 있나 보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이 돈벌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도 그렇고, 일단 소득이 두분다 일하셨나요? 둘다 일하는데, 공무원이라 소득이 많지는 않아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게 둘이 모이면 저축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서 막 하시면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격,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게 열심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쭉 뽑아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전화하니까 에너지 넘치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네, 그지? 네, 파이팅 아무래도. 넘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러면 수명사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수명산보다 좋은 데가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손해만 안 보면 팔고 옮기는 게. 내가 가보니까 좀 쎄했어.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름에 그 건설사 이름이 안 들어갔잖아요.
아, 예, 그 그게, SH에서 지었어. 그치. 그래서 그런 의미인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가보면 쎄해. 그리고 좀 휑해. 근데 이름이 좀 헷갈려서 그렇지. 맞다니까? 가봤다니까. 그러니까 마구까따기 하면은 좀 쎄하단 말이야. 그리고 중간에 가는 동안에 보면은 이제 주택단지나 이런 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보면 기분이 좀 쎄해. SH에서 땅을 확보한 이유가 있겠지. 확보가 된 이유가 있겠지. 아, 그쵸? 예, 제 말이 맞죠?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아, 예. 거기보다 수익률이 투자라면 수익률이 좋은 곳이 많겠다. 물론 거기도 살기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수익률이 좋은 곳이 있겠다. 왜? 투자로 보시니까. 근데 실거주를 안할것 같으니까 어차피 2년 보유하면 비과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뭐 강남 서초 송파 안할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러니까 예, 범위를 맞습니다. 넓게 보시면 수명산 아이파크나 강명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강명은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입주가 마무리될 즈음이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 실거주 하시면서 길게 보신다 그러면 예. 뭐 제가 이미 뭐 사라고 얘기 다 했고,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당장 빨리빨리 모아갖고 애기 없을 때 빨리빨리 키워 나가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도 씩씩하고 잘 찾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메일 보내요. 3개 뽑아서. 예, 공부 알았죠? 열심히 해서 메일 보내겠습니다. 예, 뭐 답이 되게 성의 없이 2번이요 이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아,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보고 답을 얻으면 더 예. 값진 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인 거죠. 예,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1분 요약. 1분 요약. 예, 네, 1분 요약 이제 마무리하시죠. 여러분, 이게 가격이 있잖아요. 이게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장을 보는 나름의 뷰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곁다리 이야기로 현혹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마음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배워나가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주위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친구들도 많이 만들면, 그 여러분들 자산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망고세 멤버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하고 수급 이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2013년 12월부터 오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 내려간다거나 하락할 거라는 가정하에 설명하는 사람들은 좀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 안녕.